커피숍이었는데 밀폐기에 지금 네. 인형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진짜 그 누가 하고 이제 못 보고 가신 것 같아요, 상태가. 그렇죠, 그렇죠. 이 AB번이 앞에 지금 이 고무 같은 게 딱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안 밀리는 상태에서 지금 인형을 거의 산처럼 쌓아놓고 이걸 네. 놓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잡을 인형도 딱히 이런 게 큰 인형들 빼면 큰 인형 잘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잡을 인형도 많지 않긴 한데 저희가 혹시 더 주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열쇠 또 건드려 보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요거 한번 오늘은 깔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원에 한 판이어서 기회는 아주 많아요, 많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와, 근데 이거 두고 가시는 마음이 진짜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된다. 오,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어. 좋은데? 잘 들어갔는데? 오! 오, 좋은데? 이 타이에 딱 걸리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쇠를 저걸 아니 제가 봤을 때 저 인형 올리는 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형은 중간에 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여기까지 가능하죠? 같이 좀 앞으로? 혹시? 오! 오! 타이! 타이! 아이고! 아, 아깝다. 요리조리로 잘하면 되겠는데? 아무튼 약간 꼼수를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꼼수로 해서 뽑아야 합니다요. 일단 인형을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 보면 인형을 올려서 뽑을 수는 없다는 소리니까 인형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흔들려 볼까? 지게가 딱 여기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아유. 아, 오빠 쪽은 너무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쪽이 그나마 좀 낫는데? 이게 잘 들어가네, 내 쪽은. 아니 뭐 고니야 이쪽 해볼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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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손밖에 못 쓰니까 옆에 다 똑같아. 인형을 뭐 한번 빼봐? 오! 오! 찌르면서 어. 와 그냥 아래랑 합체가 됐나 본데 언더 붙여놓으신 거 아니야 이거? 의심이 간다. 이런 걸로 뭐 여기 있는 인형 이런 거 빼야 되는데. 아 일단 상품을 안 보여야 되는데 상품이 요 무지 인형이랑 수건인데. 어, 그치. 사실 엄청 비싼 상품은 아니거든요. 막 좋은 상품 아니죠 사실. 아 이거 타이가 살짝만 더 이렇게 돼 있었으면 제가 딱 걸어가지고 야무지게 딱. 오! 뜯다 좋다. 뜯. 아! 진짜 나보다 똑같지. 아 이거 살짝 움직였는데 끔찍을 안 했는데 어. 거의? 아니 살짝 움직였어 이렇게. 근데 이게 고무라서 얘랑 그 또 테이핑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잘 붙어있을 거란 말이지. 오! 혹시? 아이고 너무 아깝다. 오! 요리조리로 됐다! 들어 들어! 와! 조금 움직였죠? 어 지금 약간 조금 기울기도 좀 기울었어. 좀 기울었니? 우리 이렇게 뽑자. 어 이거 내가 일단 내 쪽에 하고 드는 쪽에 할게. 오빠 쪽 하면 내 쪽도 잘 될 수도 있어.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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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아, 아, 못 갔어 못 갔어.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손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게가 떠났어요. 네. 안으로 두 번 움직인 다음에 실패. 실패. 오 타이 혹시? 펼쳐지기만 했네. 아. 오 이거 되게 깊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나이스. 여기서는 이렇게 뽑아야겠다. 어 인형이 인형을 쌓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와 꼼수 성공해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오빠. 이렇게 못 뽑게 해놓은 사장님은 꼼수를 좀 혼내줘야죠. 혼내줘야지 혼내줘야지. 오! 이것도 어, 저거 안 들리네. 아까 딱 고뇌한 것처럼 딱 진짜. 오! 오! 잘한다. 약간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와 대박 타이 타이. 얘가 조금 더 어렵긴 하네. 그래?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살짝 들어 한쪽을. 한쪽만. 아. 잘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요리를 요 밀팥볶에도 써먹는 그렇죠. 돈지 유모님입니다, 여러분. 꼼수로 뽑아야 돼, 꼼수로. 요리조리는 이래서 필요해요, 여러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얘는 좀 기울어져 있었거든? 어, 그러니까. 근데 얘는 딱히 기울어져 있지가 않아. 야, 근데 왜 한쪽이 나왔는데 이거 안 밀리냐? 그니까, 그래도 충격. 왜 한쪽 나오면 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말이. 혹시 파덕이? 아, 저 파덕이 나오면 좀 밀릴 것 같은데. 아유. 이게 지켜가지고 꺼내지도 못하는 짱크린이 아니라서. 맞죠. 안에 꺼내기가 힘들어. 아, 얼마나 먹혔으면. 파덕이 한 번만 진짜. 이 정도야. 아, 그니까. 두고 가신 이유가 있는 건데. 보니까 진짜 삐번을 요리조리로 잘 뽑았네요. 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 더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가능하지, 가능하지, 가능하지. 어, 파덕이 나오나? 아, 오케이. 인형도 잘 못 꺼내. 인형도 잘 못 꺼내요. 이게 일단 요 꼼수로 이 열쇠 뽑아서 딱 칩바 하는 게 어, 제일 베스트다. 제일 베스트다, 이게. 저 국물을 확.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 살짝 방금 좀 움직였어. 좋아요. 와, 딱 붙어 있어 아주 그냥. 딱 약간 중심을 딱 무너뜨리면서 중심. 아, 아래쪽 들어. 드립니다. 아, 이거 5,000원씩 넣고 해볼까? 내가? 아니, 오빠 쪽만 넣으면 돼. 아, 이쪽만 넣으면 되겠지? 어. 아, 이쪽만 5,000원씩 넣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 쪽은 잡을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가필드랑 젠더 집게가 또 안 들어가고. 뭐 이거 얘 제 쪽만 하면 되죠, 뭐. 본인 쪽 열심히. 이거 빨리 딱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열자. 아, 저만 딱 대롱대롱 걸리면서 나오는 거지. 그니까. 어, 근데 진짜 여기가 안 밀리는 게 진짜 레전드 아니에요? 으쨔. 아. 잘하긴 하네. 지금 약간 요리조리 연습하고 있는 느낌. 타이 타이 타이. 아우. 야, 타이도 이게 안 걸리는 거다 거의. 딱봐 타이도 안 걸리네. 큰 집게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우와. 야, 조금만 더 기울면 되는데 이거. 저 인형 뽑겠다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래도 인형 넣어보네. 지금 딱 이렇게 그냥 요리조리 하는 것만 이런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하니까. 나 이 딱 뭐 이거 하면 한 번 더 5,000원 하고 그만하지 뭐. 더 하면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딱 여기까지 일단 지금까지 좋은데. 진짜 잘 들어가는데. 뒤에는 인형 나오겠다 이러다가 진짜. 와, 집게 장난감 깊게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이거 집게? 집게 여기까지 들어갔어. 출구에 그냥 잡아, 출구에 잡아 그냥. 아이고, 아이고. 집게는 많이 들어갔는데. 아, 집게는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래도. 네, 일단 5,000원도 해보겠습니다. 인형 그냥 쓰담쓰담. 아직 세 번이나 남았네. 500원 남은 판이라 10,000원 넣으니까 거의 20,000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칸씩 들어가면 되거든요. 5,000원 다 간다. 파이팅. 파덕이 나와. 아, 못 보네. 이야. 아우. 일단 요 5,000원까지만 하겠습니다. 5,000원이면 사실상 10,000원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충분히 12번이나 쓸 수 있잖아요. 어, 이제 그만 하던가 딱 그 각이 나올 거예요. 제발. 아, 아 진짜 이제 이거 이보다 잘할 수 없는데. 인정? 안 들어가네. 지게가 진짜 여기까지 들어갔어. 아, 리터치 안 됐다. 아이 라이. 저쪽은 끝났고 여기도 끝났습니다. 끝났어? 일단 여기까지. 어쨌든 하나 뽑았어.
아, 근데 그 인형도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좀. 그니까, 저희가 열쇠를 했는데도 인형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약간. 심각하게 충격적이긴 하나. 뭐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하던 꼼수로 그래도 요비건 열쇠를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꼼수로 뽑아도 쉽지는 않았지만. 아, 그니까, 꼼수로. 멸망은 아니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놓고 가셔서 그래도 네. 꼼수를 써서 하나라도 뽑고 마무리하고 갑니다.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